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해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한국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맛깔나게 역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일으킬 충분한 위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아니에요. 굉장한 외교 결례입니다. 최신식 전략이었던 전술을 무장한 최고의 군대를 갖추고 있었던 야망이죠. 일본, 중국, 조선 7년 동안 70만 명 이상이 참가한 16세기 말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당시 조선, 일본, 명나라 세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당시 일왕의 연호를 따서 분노크노 에키, 게이초노 에키, 임진 정의운이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조선 침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임진왜화, 임진년에 왜구들이 화를 일으켰다. 만역조선역, 만역제라고 하는 중국 명나라 황제 때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 그 다음에 항왜원조, 일본 왜구와 대항해가지고 조선을 도와준 사건, 요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히데요시's Invasion of Korea,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년에 왜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각 삼국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철저하게 16세부터 59세까지 군역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16세기부터 이것들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기 싫죠.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보내는 대립. 그 다음은 나중에 아예 그냥 돈 주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중국은 14세기부터 건국됐던 명나라, 16세기 때 만역제 제위기 초창기는 철혈제상이라고 불리우는 장거정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만역제의 스승이었죠. 장거정을 중심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명나라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올려놓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장거정이 집권한 다음에 급속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라 볼 수가 있죠.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은 15세기 때부터 시작된 온인의 난. 당시 무로마치 막부시기였는데 온인의 난을 계기로 효군의 권위는 뚝 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독자적인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하나의 거의 나라처럼 독립을 해버리는 요거를 전국시대, 센쿠쿠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 있었으니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로부터 들여왔던 조총을 받아들여가지고 독자적인 조총 전략 전술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조총의 약점이라고 하면 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거를 앞에서 쏘면 뒤에서 장전하고 있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전략으로서 전국시대를 평정하게 됩니다. 거의 평정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밑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의 완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즉 일본은 전쟁 상황 속에서 최신식 전략이었던 조총 전술을 무장한 최고의 군대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죠. 대륙 침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대표가 등장했으니 서로 사절단 왕래합시다. 우리나라는 국서와 함께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했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서를 써주는데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 사조를 거느리고 군영에 임한다면 더욱 이웃으로서 맹약을 굳게 할 것이다 라고 쓴 겁니다. 정명향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같이 앞장서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신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접하기는커녕 하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쓰루마스가 있습니다. 꼬마애였어요. 그 장소에 와가지고는 소변을 본 겁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외교 결례입니다. 하대당하고 무시당한 사절단이 돌아와서 선조한테 보고를 하죠. 당시 통신사의 정사는 황윤길이었습니다. 부사는 김성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이 다른 보고를 올립니다. 황윤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전쟁 일으킬 충분한 위인입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김성일은 아닙니다. 얼굴이 원숭이같이 생겨가지고 절대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이제 보고를 올려버린 것이죠. 혼란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근데 당시 조정 대신 관료들은 부사였던 김성일의 보고에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제대로 대비를 잘 하지 못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일본은 총 9개 군, 약 16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부산진에 도착해서 전투를 벌였죠. 우리나라 정발 중심으로 맞서 싸웠으나 결국 지게 됐고요. 그 바로 다음 날 동래성까지 왔습니다.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이 정말 목숨 걸고 맞서 싸웠으나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초창기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자 파죽지세로 일본군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상주 지역 1차 방어선을 뚫고 2차 방어선 충주 지역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 정말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쳤죠. 그러나 결국 뚫리게 됩니다. 상주에서 패배하고 충주에서 패배했다라는 보고가 선조에게 들어오자 선조는 평양 거쳐 의주까지 피란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광해군을 제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명나라한테 지원병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빠르게 지원병을 파병을 합니다. 명나라 지원군은 1592년 6월에 파병되기 시작해서 요동 지역에 있었던 부대들이 1차적으로 의주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왔던 명나라 군대 중 대표 중 하나가 조승훈이라는 장군입니다. 명나라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군대도 같이 조명연합군을 구성해서 싸우게 되죠. 바로 1592년 7월 17일 평양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조승훈이 얘기합니다. 삼국인 명과 그대 나라는 입술과 이해관계 같으므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러자 우리나라 유성룡과 김명원은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니 급하게 공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충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 조승훈의 군대는 크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승훈 군대는 이 패전을 조선군 한테 책임을 돌리게 돼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싸우는데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뭐하는 것이야? 너네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아까 조승훈이 그랬잖아요. 입술과 이해관계 같으므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래놓고는 진 다음에는 이제 조선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후 명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병을 파병하게 됩니다. 1592년 12월 이효송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의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당시 조선 군대는 도원수 김명원이 지휘하는 약 8,000명의 군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1593년 1월 6일 이효송은 4만의 군사를 데리고 평양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 있었던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은 6월부터 평양성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점차점차 식량이 떨어져가기 시작을 한 상태였죠. 훨씬 더 병력이 많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자 버티기가
어려워졌죠. 이에 일본 장군 고니시는 영광정 토굴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게 되며 요걸로 인해서 조명연합군이 피해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여송은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얘기를 하죠. 우리 병력으로 한번 거사하면 충분히 섬멸시킬 수 있지만 차마 인명을 모두 죽일 수 없으니 우선 물러나 너희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속히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문을 열고 나와 나의 분부를 듣도록 하라. 항복을 권유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고니시는 우리는 퇴군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싸울 여력도 없습니다. 뒷길을 차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퇴로 보장을 요구했죠. 당시 퇴로를 조선군이 맡고 있었는데 오케이 조선군 풀어줘. 결국 고니시는 한밤중에 장수들을 이끌고 대동강을 건너 평양을 탈출하게 됩니다. 퇴각했던 일본군은 개성으로 내려갔다가 서울, 즉 한양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싸우는데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뭐하는 것이야? 너네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차마 인명을 모두 죽일 수 없으니 오케이 조선군 풀어줘. 이효성은 1월 10일 평양성을 빠져나가 개성에 진을 치게 됩니다. 유성룡은 빠르게 이효성에게 서울로 진격하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효성은 천천히 내려와서 26일 화주에 도착.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전투가 바로 벽제관 전투입니다. 이 전투 초반에는 명군이 일본군을 좀 많이 격퇴하고 사로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일본군을 얕본 이여성은 매복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향해 돌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위당해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에 유성룡은 이기고 지는 일은 무가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 마땅히 형세를 살펴 다시 진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효성이 얘기합니다. 이곳의 지세가 비가 온 뒤에 진창이 되어서 군대가 주둔하기 불편하니 임진강 북쪽으로 돌아가서 군사들을 쉬게 한 뒤 진격하게 하려는 것뿐이요 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보고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지금 한양에 있는 적병의 수가 20여만 명이나 되어 중과부적이고 신은 심한 병에 걸려 이 임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한테 이 임무를 대신하기를 청합니다. 이것은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벽제관 전투 이후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행주산성에서 일어난 이 행주대첩을 치른 뒤 이제는 전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군을 몰아낸 평양성 전투, 그 뒤에 있었던 벽제관 전투에서의 뼈아픈 패배, 그리고 시간이 없는 일본군, 과연 전쟁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러나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거짓말, 이 거짓말로 인해 전쟁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X척이라고 합니다. 조선 이건 아니지. 거짓말, 사칭한 배신자, 가짜 항복 사절단으로 내세워 조선에서 완전한 철수. 7년 동안 70만 명 이상이 참가한 16세기 말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임진왜란. 그런데 임진왜란을 당시 조선, 일본, 명나라 세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거짓말. 이 거짓말로 인해 전쟁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조명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찔렀던 대표적인 전투, 평양성 전투가 있죠. 이로 인해서 임진왜란은 전세가 뒤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 진격하고 더 내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명군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전쟁은 교착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후방이 불안해지자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할 수는 없고 조선은 일본군을 다 몰아낼 만큼 병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명나라는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을 마무리 지어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은 잠시 교착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강화 교섭이 시작되는데요. 이 강화 교섭에서 조선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4월달 강화에서 결정된 것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왕자들과 신하는 돌려보낸다. 일본군은 서울에서 부산포까지 철수한다. 개성을 지키는 명군은 일본군의 서울 철수를 보고 귀국한다. 네 번째, 명예 강화 사절을 일본에 파견한다. 그리하여 1593년 4월 18일 일본군의 명예 16경과 교섭 후 한양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강화 교섭을 하고 난 뒤 명나라 장수였던 송응창이 자신의 책사 사용제 서일관을 중심으로 명예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사실 중국 황제의 명을 받은 사절단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칭한 사절단인 것이죠. 왜 거짓 보고를 올렸을까요? 송응창은 가짜 칙서를 보내 일본 측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오기만 하면 이 임진왜란은 곧 끝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명과 조선이 일본의 강화를 부탁해왔고 명나라 사절단을 인질로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갑게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것이네 하면서 일곱 가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명나라 황녀와 우리 일본 일화 혼인. 두 번째, 명과 일본의 무역을 재개하라. 세 번째, 명과 일본의 화호를 서약한다. 그리고 조선의 사도를 할양해라.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제공해라. 임해군과 순화군의 송환. 조선의 서약서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후반 고니시는 심유겸과 계획을 해가지고 고니시의 가신을 항복사절단으로 내세워 명나라에 파견하게 됩니다. 역시나 일본 왕이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지 않은 가짜 사절단이었습니다.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거의 없었죠. 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책봉만 해주면 대국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비록 평양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일본군이 이겼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송응창, 심유경 등 명군의 지도부가 하루빨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일본 직장수인 고니시와 함께 명예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이고 기만한 셈이었죠. 명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책봉을 간청하는 정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하기 위해 책봉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 명나라로부터 책봉사가 파견됐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은 1595년 5월 20일 일본은 강화 조건 7개에서 한 3개 정도로 이제 축소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협상은 테이블에 들고 나올 때는 이만큼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점점 맞춰가는 게 협상이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보내면 우리 사도 이 왕자한테 붙여서 너희 돌려줄게 라는 거. 두 번째, 조선의 왕자가 일본군 진영에 도착하면 15개 소의 진영 중 10개 소를 우리는 파괴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물러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과 일본이 다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명의 책봉사 파견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상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 조건이 가장 핵심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1595년 5월 시점에는 상당 부분 타협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책봉사가 일본에 건너갔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9월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봉사를 접견을 하고 만났는데 강화교섭은 결렬되게 됩니다. 이 강화교섭은 왜 결렬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학계 추측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 왕을 책봉하는 것 외에 자신이 요구한 조건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무려 일곱 가지나 얘기했었었는데.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명나라가 요구했을 때 조선에서 완전한 철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견 차이로 인해가지고 결렬되었다라는 이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나라 책봉사가 가고 조선에서 통신사가 갔는데 일본이 요구했던 것은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통신사가 갔을 때 왕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사절단들의 면모를 보면 관리들도 중에서도 좀 직급이 낮은 관리가 가게 돼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렬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일본은 강화협상을 결렬시키고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명분을 잡으면서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597년에 발생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이 정유재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은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갈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산산조각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죠.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승리를 거뒀던 전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아, 유명한 대사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발포하라!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격파한 대전,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세계 수군 역사상 정말 기록에 남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전투가 되겠죠. 그런 찰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쫓아가가지고 이른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제 임진왜란은 마무리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 이후에 한, 중, 일 과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전쟁터가 되었던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였던 만큼 가장 큰 피해자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경지들이 황폐화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게 되었죠. 당시 150만 결의 농경지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뚝 떨어져서 3분의 1 정도의 50만 결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복궁도 불타 없어지고요. 노비문서도 없어지고 토지대장도 없어집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대장도 없습니다. 국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싶어서 세금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백성을 달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 이후에 있었던 전쟁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명나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여진족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야, 우리 도와줬지? 너희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조선의 지원병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망할 뻔했는데 우리를 구해준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당시 조선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글자로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홍립을 도원수로해서 군대를 명나라에 파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와 함께 후금과 싸우게 되죠. 후금과 싸웠던 그 전투가 바로 사르후 전투입니다. 이때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한마디 하죠. 지원병을 보내지만 광해군은 중립외교 노선을 택하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인들 중심으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부모와 같은 명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그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는데 하나의 명분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조반정으로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죠. 이것은 누구를 자극하는 걸까요? 후금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는 단초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 만녁제. 조선에서 막지 않으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해가지고 지원병을 파병해서 조명연합군을 구성했죠. 그런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사용한 비용을 합치면 약 은 1천만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증세시켜가지고 마구마구 걷어들이게 되고 또 군대로서도 징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요. 외부적으로서는 여진족이 성장했어요. 아마 임진왜란 때 홀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여진족 중에서도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르하치가 이 많은 부족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고도 부르죠. 이들이 1616년 강성한 나라를 하나 세우니 그게 바로 후금이 되겠습니다. 후금은 결국 강력한 무력을 통해 명나라를 압박했고 명나라는 밖에서는 후금, 안쪽에서는 농민봉기 이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1644년 이자성의난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일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서 국민들은 이미 생활이 좀 피폐해져 있었었죠. 침략군 중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일본 국내의 세력들도 많이 약화되고 있었죠. 그때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었던 세력과 전투를 붙게 되죠.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막부가 구성이 되죠. 그것을 에도막부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산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산평과 많은 도공들이 중심이 돼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아리타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 수출도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조선의 성리학을 많이 또 전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올라온 에도 막부에서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의례를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즉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물들이 많이 일본에 전달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임진왜란은 그로부터 약 300년 뒤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의 목표가 뭐였어요?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약 300년 뒤인 1894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이 청일전쟁이 1894년 나오게 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선 일본이 승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유적들이 이제 정비되기 시작을 하죠. 교토에 가게 되면 미미즈카라고 불리우는 임진왜란 유적이 있습니다. 이 미미즈카가 무엇이냐? 귀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장수들 목을 베어오면 상을 주겠다. 근데 전쟁 중에 목을 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귀를 베어와라.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일본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둔 게 바로 미미즈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아픈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 게 미미즈카 앞쪽에 뭐가 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했더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 청일전쟁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유적지들을 재공사하면서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1898년 이 미미즈카를 재정비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무덤은 일본의 위엄을 떨친 증거물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엄과 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조선과 일본은 서로 보안관계에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전쟁이 오늘날 우방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요? 즉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동양평화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념물로서 미미즈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앞에 둔 것이죠. 전리품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영시하면서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우리 땅을 초토화시킨 잔혹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대륙 진출의 야욕 임진왜란. 그로부터 약 300년 뒤인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31년 만주 지역의 침공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대륙 진출의 야욕을 꿈꿔왔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침략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동양 평화를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무기.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천 달러든 1만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엠필드 53, 스나이더 엠필드라고 하는 총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을 뿐 아니라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인도의 민족운동,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엠필드 53. 지금부터 이 엠필드 53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등장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역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엠필드 53이라는 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850년에서 70년대에는 총기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영국은 1853년에 엠필드 조병창에서 만들어진 총 엠필드 53이라고 부릅니다. 엠필드 53은 총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강선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을 쐈을 경우에 총알이 돌면서 나오면서 전에 강선총이 아니었을 때보다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나갈 수 있고요. 파괴력도 어마어마한 총이죠. 이 총을 장전할 때 단점이 좀 있어요. 원래 처음 총들은 장전할 때 총알을 앞쪽에 넣어요. 강선이 있기 때문에 장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엠필드 53은 미니에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니에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본격 개발해가지고 이제 적용된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총알이 아니라 약간 긴 원통형 총알이고요. 원통 안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할 때는 잘 들어가겠죠. 총을 쏘게 되면 이 뒷부분에 터지게 되면서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선이랑 딱 맞아가지고 빠르게 돌면서 나갈 수 있는 관통력이 굉장히 좋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이 이제 나타나는 아주 획기적인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탄이었습니다. 엠필드 53, 강선, 위력이 파괴적이고 조준도 잘 돼서 정확도가 높였던 총이고요. 미니에탄환, 최첨단 탄환으로서 강점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엠필드 53이라는 거죠. 이 53년에 개발된 이 엠필드 53은 영국의 주력 소총으로 채택되어 1866년까지 사용된 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먼저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크림반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싸운 크림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강선식 총이 아니었어요. 이 엠필드 53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당하고 영국이 이기고 엠필드 53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활약을 했던 엠필드 53이 인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거점으로 삼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었는데요. 제포2라고 부릅니다. 엠필드 53이 지급이 된 거예요. 미니에탄환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미니에탄환을 넣은 다음에 세트로 제공이 되는 카트리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이 카트리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이빨로 뜯어서 화약을 부어야 됐거든요. 그럼 기름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문이 돈 게 이 기름이 바로 돼지 기름과 소 기름이 섞여 있는 기름이다. 당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거든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영국 이거 안 되겠구만. 동인도 회사 용병이었던 세포유를 중심으로 1857년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인도의 민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 항쟁 결과 인도가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집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인도의 무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식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요 결정적 사건에 있었던 무기가 바로 엔필드 5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되죠. 미국은 북부지역은 삼공업이 발달했었고요. 남부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삼공업 발달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프링필드 M1861이라고 합니다. 북부는 직접 총을 만들매도 불구하고 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입했던 게 바로 엔필드 53이죠. 남부군은 농업 중심이에요. 주로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영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엔필드 53을 정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약 90만 정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가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원시적인 무기로서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사상자의 숫자보다 남북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바로 이 미네탄을 사용한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마다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이 됐지만 전장식 총은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이센이 부장식 총이 대세로 떠오르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6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장식 총이란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장전을 할 때 앞에 있는 총구로 장전을 했지만 이제는 뒤쪽에서 총알을 넣고 장전하는, 뒤쪽으로 장전한다 해서 후장식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장식 총은 서서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장식 총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자유롭게, 장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면서 효율적인 무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엔필드 53을 너무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이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엔필드 53을 후장식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부릅니다. 발사 속도는 이전의 엔필드 53보다 약 3배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신속하게 장전을 하고 어떤 자세에서도 사격이 가능하고요. 1866년부터 사용되어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소총 중 하나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 80만 정의 스나이더 엔필더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넘어간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세기에 에도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막부는 핵심 권력자가 쇼군입니다. 일본에서는 덴노라고 불리우는 일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일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바꾸자 쇼군 내려와! 이렇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왕 중심으로 가자라는 세력과 예전에 있었던 조군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붙게 되는 게 보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더를 수입하게 됩니다. 유신 지사들 쪽에 있어서는 스나이더 엔필드가 좀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옛 막부 쪽 세력들에 있어서는 엔필드 53 쪽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제 무기긴 하지만 전장식 소총과 후장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보신 전쟁에서 옛 막부군이 패배하는데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신정부의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세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정부는 본격적으로 스나이더 엔필드를 비롯한 다양한 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난 전쟁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구했던 무기들도 옛날 무기였던 엔필드 53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무기 열세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봉기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식총이 들어왔으니 187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배가 강화도에 허락도 없이 옵니다. 운요 사건을 일으키죠. 허락 없이 와서 함포를 쏴대고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죠. 이때 일본이 사용했던 총이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가 체결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1880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81년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식군대라서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새 군복, 급료도 빵빵하게 지급이 되고요. 무기도 신식총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총들이 들어오게 돼요. 엔필드, 스나이더 엔필드도 청나라로 거쳐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죠. 이 이모군란 당시 아니 신식군대 그렇게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었는데 왜 대응을 못하지? 근데 당시 별기군의 훈련을 살펴보면 실전에 사용하기보다는 의장식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총 쏘고 오 멋있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시간은 조금 흐릅니다.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시기이죠. 이 동학농민운동,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SOS를 치죠. 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들어올 때부터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총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 무라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라타 소총이라고 부르죠.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보급률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력은 스나이더 엔필드가 차지하고 있고 무라타 소총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죠. 그랬을 때 동학농민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공주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 반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가 되죠.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그 발달된 무기에서 우리 농민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무기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죠. 우리 농민군들한테 정말 피눈물 안겨준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으로 넘어갑니다. 1907년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해이고 그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즉위한 순종 황제가 정미칠조야 비밀각서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었죠. 근데 의병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907년에 발생한 정미의병 때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식 무기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의병들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거기서는 대부분의 무기는 화승총이죠. 한 발 장전하는데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화승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벌인 거창수비대 의병은 화승총을 개량한 천보총 구입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진압과 수색작전으로 인해 의병의 무장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퇴물로 여겨졌던 엔필드 53. 하지만 우리 의병에서는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정말 만 달러를 주고라도 구입하고 싶었던 총이었죠. 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의 총은 쓸모가 없으며 화약도 이제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만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천 달러든 1만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독일어는 일본과 큰 전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병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의 발달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때 신식 무기라고 들여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엔필드 53은 이미 구식, 퇴물이 된 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도 어떻게더라도 총 한 자루라도 얻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그 의병의 마음, 그 끝을 지켜준 총, 엔필드 53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신을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문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부모가 주신 신체 훼손시키는 것을 불효로 여기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트는 시대, 이런 조선시대에 그것도 왕족이 문신을 했고 그 문신으로 인해 조선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이 밝혀졌다는 사실, 이 문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어우동, 어울우동이라고도 하죠. 조선왕조실록 성종 11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이난이 자기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겼다. 여기서 말하는 방산수 이난이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인 계양군, 그 계양군의 서자 이난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손자가 어우동과 정이 깊어져 사랑의 징표로 어우동의 이름을 자신의 팔에 문신으로 새겼고 그 문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행적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난은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고 경상남도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우동 역시 자신의 몸에 정을 맺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때문에 어우동과 같이 밤을 보냈던 남성들을 잡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우동은 결국 함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가서는 시아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조치라는 요것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사랑의 징표로 서로 문신을 새기는 연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인, 친구, 그리고 의형제와 함께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실 끝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바늘을 꿰어서 살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점상문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지연 문장 전산고에 따르면 우리 동방 여염의 당자들은 결의를 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칠을 한다. 그 푸르기가 멍든 것 같아 이름하여 연비라 하는데 이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리로 삼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행해온 문신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 문신과 관련된 기록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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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삼한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굉장히 예전 시기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변진인들이 남녀 근우의 영문신이라 하여 일본과 가까워서 남녀가 문신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아 적어도 삼한에서부터 문신의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조선, 몸에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문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내 몸에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효자 김수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시기 때 있었던 기록인데요. 김수영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몹시 슬퍼하여 과일과 채소도 먹지 않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직접 자신의 좌우 무릎에 새겨넣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말 그대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가 부모한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데 명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하구나. 명종도 한 효심한 왕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우고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상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번줄 대신에 군인들 몸속에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번줄 대신 조선시대에는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요. 이를 부병자자라고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던 전날 이 가족들은 그의 몸에 문신 새기는 비극적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문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순조 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평안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홍경래의 난 당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용천부사 권순은 적이 추격해오고 군사가 흩어지는 이런 수세에 몰리자 병사들 앞에서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맹세를 하며 따르르 따르라 군인들을 응집시키고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또 이제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임해서 팔뚝에 글을 새긴 것이 아주 가상하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하면서 이제 승진의 논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경을 칠로만은! 자, 이 말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들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경을 칠 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형벌의 일종인 경형이 있었습니다. 이 경을 친다라는 거, 얼굴에 문신을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중국 고대 형벌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행해졌었는데요. 그 사람의 죄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새겨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도망친 노비들. 그 도망친 노비들 나중에 이제 붙잡아 오면 또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 노비라는 말 자체가 노가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쳤다라는 말을 써서 남자 노예들한테는 도노, 그다음에 여자 노예들한테는 도비라고 이제 새겨서 죄명을 알리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문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죠. 그런데 냉동된 채로 발견된 미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기원전 약 3300년경에 냉동된 미라가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몸에는 61가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문신을 새겼을까? 이 사람은 라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에 문신을 새겨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문신을 새겼는데 과연 이웃나라였던 중국은 무슨 의미로 문신을 새겼을까요? 중국이 문신을 새긴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족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신을 활용한 것.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부인들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며 오른팔로 좌측에 있는 소매를 걷는 사람은 월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까만 이빨 모양의 문신을 하고 개 모양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오나라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 구분을 위해 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월현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극족은 문신을 숭상한다. 귀족은 적색으로. 평민은 청흑색으로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녀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또한 그들이 위아래를 모른다 라고 비판한다. 즉 새겨진 문신 색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태평환우기라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족은 문신을 숭상하는데 부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많고 가난한 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적기 때문에 글자 수만 세어봐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다,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문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만 사람들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하였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의 나라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보시자면 에도 막부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절단들이 많이 파견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풍습들이 전해져 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사강목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풍습 중 팔과 얼굴에 하는 문신, 치아를 물들이는 칠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개한 풍속이다 라고 여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향유하는 계층은 무인, 유협, 뭔가 좀 주먹 좀 쓰는 사람들, 그리고 기녀, 즉 주류 집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단으로서 문신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타투, 그래서 우리는 타부를 연상을 합니다. 뭔가 금기시됐다라는 것도 아직 우리 관념 속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